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 존경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네, 우리 삶의 거울처럼 되어주시는, 삶의 지표가 되시는, 감히 살아있는 예수 같은 분이십니다. 문경현 신부님을 여러분의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한 가수들, 자발적으로 이곳에 와서 노래를 불러주었을 뿐만 아니라 출연료도 없었습니다. 너도 나도 평화를 이루자고 이 자리에 서주었던 분들입니다. 열광으로 감사의 표심을 합니다. 목이 다 나갔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기자회견만 했습니다. 이 기자들이 묻는 것은 평화가 무엇이냐 이거였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유랑하면서 평화가 무엇인가를 터득했습니다.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가 원칙 복직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청주에 왔습니다. 천연 기념일인 두꺼비와 맹꽁이가 개발에 물려서 멸종이 되지 않도록 소식처를 만들어주는 것이 평화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자기 인이 성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가고 싶은 곳을 쉽게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김진태 위원장이 땅을 강제로 수용될 그 위기에 땅을 빼앗기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영문도 모르고 강제국의 침략으로 죽어가는 부녀자들, 노인들을 살려주는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그러기에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고 미국은 이라크에서 철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평화입니다. 저 오늘 밤새도록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곳을 출발해서 11시까지 안정리에 이를 것이며 안정리에서 대출으로 행진할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것은 또 다른 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세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식을 줄 모르는 열기로 평화를 살아간다면 내일 또 다른 세계를 만들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기필코 우리는 평화의 세상을 이룰 것입니다. 이라크 파병을 처리하고 평택 미국기지 총 집결을 저지할 것이다. 그것이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다른 평화를 이룹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